어머님, 전화 없으세요? 화장실 저기요. 커피 마실래요? 알아요? 나 알아요?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돌쇠. 돌쇠요? 됐어요. 아줌마. 아유. 아유. 뭐야 도대체. 아내 눈치잖아요. 누구나 착각인가 봐.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수상해. 졸도가 전문이야. 참. 어쩜 이리 어여쁘실까? 마음이 어떠세요, 아기씨? 눈물 내려고 그래, 벌써부터. 좋은 날에 참으세요. 갑주말이 새신랑 키가 훌쩍 크시다네요? 인물은 별론가 봐. 키 비어서 속나으란 말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부선 재배. 아시겠지만 언니라 합니다. 어여쁩니다. 아까 딱 이만큼 보였습니다. 언니라 하오. 실소 쌀 저입니다. 목소리까지 그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심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소저. 놀리지 마셔요. 놀리는 거 아니고요. 제 이름도 부르세요. 불러봐 주세요. 어찌 안 여자가. 평등한 관계입니다. 부부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하죠. 땅이 있기에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어 땅이 있는 겁니다. 하늘은 땅을, 땅은 하늘만. 서로 영원히 보는 겁니다. 고단하지요? 고단하십니까? 글 공부만 한 게 아닙니다. 몸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아래 것들한테도 뒤지지 않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안 궁금하다고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경망하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염려 마세요. 비록 형도 아우도 없이 혼자였으나 응석바지로 크지 않았습니다. 평생 의젓한 지압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혜와 덕을 갖춰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벌써 마음이 잘 맞습니다. 불이 오래 켜져 있으면 밖에서 걱정들 하실 듯 끄겠습니다. 창을 좀 열까요? 달빛 들어오게. 예. 아름다운 밤입니다. 보세요. 바로 위에 달이 떠 있어요. 평생 부인 대접 기대 마세요. 못합니다. 내겐 오늘 밤 지금 모습에 소주만 있을 뿐입니다. 민망합니다. 누가 세월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난 마음의 눈이 밝습니다. 소저 규민 머리에 서리가 내려도 내 마음의 눈엔 오늘 모습뿐일 겁니다. 진심이십니까? 진심입니다. 감동스럽습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 사람 허언 안 합니다. 안 여자의 마음을 두루 살펴주는 지아비가 최고라 하였습니다. 누가요? 제 유모가요. 지금 제 마음이 저 달빛과 같습니다. 은은하군요. 근심 없이 맑아지고 편안합니다. 아기씨, 날 밝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신어. 이걸 제가 어찌 전 아기씨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왜 해준 게 없어? 그동안 졌다 굴었다.
좋은 데 태어나 그럴 자격 있어. 아씨! 아씨! 마님이 찾으세요. 들었어. 어엿한 장부로 잘 걷고 좋은 데 태어나 잘 살고 있어. 형체가 없는데 저리 소리를 내며 흐릅니다. 분명 보이는데 손으로 붙잡을 수 없고요. 붙잡을 순 없어도 담을 순 있어. 다행입니다. 소조도 나와갔습니까? 같았으면 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내 가슴에 태어나 처음으로 한 사람 담았습니다. 만질 수 없으니 평생 꺼내어줄 수 없겠지요. 참으로 벅차고 든든합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나한테 청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저의 지극한 마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웃음 잃지 말아요. 잃지 않도록 내 노력하겠소만. 새기고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편히 말씀하세요. 부적 같은 거 몸에 지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리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없습니다. 이상해서요. 어제 내리친 게. 농입니다. 짓궂으셔요. 벌을 주세요. 됐습니다. 누가 봅니다. 일어나셔요. 얼른요. 뭐 어떻습니까? 남의 시선, 남들 평판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부부 사이 정이고 행복이고 세월이 흐르면 추억이 됩니다. 우리 좋은 모습으로 나이 들어갑시다. 이 대답은 듣겠습니다. 무엇마다 뭘 빤히 보느냐? 저 다람쥐가 우리 부러운가 봅니다. 아, 놀랐습니다. 정말 짓궂으셔요. 그네 타겠소? 내리셔요. 얼른요. 저 소방 맞습니다. 말이라고요. 농이라도 그런 말은 입에 담지 말고요. 아, 소방님. 내려주셔요. 예?
저것 좀 받쳐줘요. 대체 몇 년이나 기른 거야? 잠시 중에 솜씨 맵시는 빠지지 않는 것 같고 마음씨는 어떨지 궁금하구나. 본인이 제일 잘할 터이니 무엇이든 가르쳐주시는 대로 배우고 따르고 익히겠습니다, 어머님.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구나.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한 번씩 눈물 바람하지? 부모님 생각에 나도 그랬으니까. 부모 살아계실 적에 효도하라지만 여식으로 태어난 죄로 출가해 시어른들만 모셔야 하는 운명, 소명. 나 역시 한편으론 슬프다. 그렇지만 어쩌겠느냐. 너도 아들 낳아 이쁜 며느리 보면 그 기쁨도 결코 적지 않을 거야. 지아비가 살뜰히 챙겨주면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아녀자들이고, 남편 욕 섭하게 굴면 넌 지신에게 알리렴. 너무 참기만 해도 병되느니. 말씀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어머님. 맛있게 잘 먹으마. 감사해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아닙니다. 아, 커피 드세요. 네. 아주머니가? 떨립니다. 이 사람 믿고 편이요. 비마야! 말 위에서 보는 풍경은 또 다릅니다. 아주 제대로 딱 맞습니다. 민망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기승합시다. 좋지 않소? 새롭습니다. 누군가 보면 의좋은 형과 아우려니 할 겁니다. 막내 아우. 놀리지 마셔요, 자꾸. 어쩌시오? 당당하게 눈 내리깔아요. 가슴 펴고. 가슴은 조금만 펴는 게 좋겠소. 아우가 아니라 아들이려니 했을지 몰라요. 듣습니다. 부지런히 훈련밖에 없다, 구보는. 알겠느냐? 왜 대답이 없어? 알겠습니다. 밉습니다. 내가요? 네. 난 무섭습니다. 그리 목소리 까니까. 소재야. 김소재야. 비마야, 마님 심기가 편치 않으신 것 같구나. 한번 달려보자.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편안합니다. 편한 목소리가 아니요.
웃어보시던가. 웃고 있습니다. 웃는 목소리 아니요. 억지 웃음 말고요. 비마야! 소리만 내지 말고 보여주시오, 웃는 얼굴. 어서요. 우리 비마 달리는 거 아주 좋아해요.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이런 게 천당이지. 맞아요, 어머님. 초대장은? 비서실에서. 가까운 지인 위주로. 잘하셨어요. 요즘 다들 바쁘니까. 샴페인 고급으로요. 아, 그럼요. 오셰프 일부러 나온 거야, 오늘? 네. 안 그래도 되는데. 난 스테이크 말고 그냥 직화 안 되나? 숯불이면 더 좋고. 말씀드릴게요. 됐어. 그냥 먹어. 스테이크 질렸어. 당분간 고기 끊던가. 맛있다. 운동하는 건 좋은데 식욕이 폭발해. 젊으신 거지. 나이 들고 식욕 떨어진 사람 주위에 많아요. 다이어트 되고 좋지. 얼굴까지 다이어트 돼서 늙은이 문제죠. 어머님은 맛있는 거랑 맛없는 거 어느 것부터 드세요? 맛없는 거. 당신은? 생각 안 해봤어. 해봐요. 해야 돼? 형수님은요? 난 맛있는 거부터.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 얼른 먹어치우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지만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남은 음식도 소중하고 음미하면서 먹게 되니까. 등명의 밀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말엔 없나가. 아무튼 지혜로워. 들어갑니다. 예. 일어나지 마시오, 매번. 완성되었네요. 아직요. 베갯잇이라고 했소? 예. 꽃향기 느끼며 잠들 것 같습니다. 어찌 이리 솜씨가. 부실하게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허출하네요. 국수라도 밀까요? 언제 밀어서 언제 먹어요? 불은 또 누가 떼고. 다들 자려고 누웠을 터인데. 항아리에 호박열 있습니다. 엿 먹으라고요? 나 엿 별로예요. 생고구마도 안 좋아하시고. 서전은요? 조금 먹은 거 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전... 아래 것들은 한 번씩 닭소리, 과일소리 하는 것 같던데 못할 거 없지요. 소리 나신다고요? 밝은 날 감춰주면 돼요. 아, 그래도 안 됩니다. 이 소름 저 소름, 배고픈 소름이 제리란 말 모르고 방 고프면 못 자요. 아, 서방님 잠깐만.
이게 있네요. 드십시다. 어서 들어요. 어머니 마시면 안 여사가 목성 좋은 것도 흉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쉬 없는 곶감이라 맛있어요. 잘 먹고 잔병치레 안 하는 게 최고 도리고 효도예요. 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양껏 들도록 해요, 앞으로. 서방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렴요. 나한텐 소저뿐이고. 어머님 앞에선 이름 부르지 마셔요. 그만한 예법은 압니다. 전혀 눈치 없지 않아요. 아셔요? 눈치 없단 뜻이요? 밥 먹으면 든든하고 소주 칭찬 들으면 힘이 불끈 솟아요.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부족하다고요? 밥 안 먹어도 힘이 솟아야죠. 어찌 이리 귀여운 게요? 아픕니다. 나도 꼬집구려. 아, 됐습니다. 어찌 지하밑뺨을. 잊지 말아요. 우리만 있을 땐 동등 동격이라는 거. 주무세요, 마니. 엄마! 나요. 죄송합니다. 경망스럽게. 반문화 안 드리려고요. 요즘 늦게 잠자리 드시는 것 같아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장가들더니 어미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구나. 어머니가 강녕하시고 평안하셔야 집안도 제 마음도 편합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글 공부도 잘 되고. 예. 지금까지는 아들뿐이었는데 참한 여식을 하나 더 얻었다 생각 들어. 며느리가 아니라. 칭찬 중에 칭찬이시네요. 직접 들으면 몸둘 바 모르게 기뻐하겠어요. 바로 누울 테니 염려 말고. 어머니는 뭐? 내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드셨어요. 어떨 땐 같이 집 온 분 같다는 생각 들 때도 있고요. 망치케라.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손잡을 나이에. 하늘이 복 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어여쁘셔서요. 며느리한테도 한 번씩 일러주셔요. 마음을 이쁘게 쓰면 어머님처럼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진다고요. 속으로 흉볼라. 오늘 우리 아들이 말 효도까지 제대로. 농 아니고 진심입니다. 인사도 제대로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히 길몽 꾸시고요. 난 길몽을 꿀 터이니 우리 아들은 태몽 꾸시게. 예, 어머님 분부대로. 별당이 될 거지? 예. 떡두꺼비 같은 손자, 어서 태어났으면.
힘 조절이 중요해요. 뭐든 잘하셔요. 의원님 모셔오래. 아기씨 숨 넘어가. 왜? 좀 전 같이 벌초하셨는데. 괜찮으신 모양이에요. 손이면 발이면 닦는데 소용이 없어요. 어쩌면. 한시가 급하다. 이리 허약해서야. 배집스러 보던가. 손만 좀 오르지 말고. 예. 도랑구 말고 또 뭘 먹었어요? 동태전이랑. 요즘 빚이란 게 시원치 않더니. 저희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돌쇠가 의원부시로 갔어. 손가락 한번 넣어봐요 입에. 어쨌든 더 하면 되는데. 요강 어디 있느냐? 건너가시게. 임명 제천. 채증 하나로 크게 잘못되지 않으니까. 얼굴을 보세요. 이보게. 이보게. 나 모르는가? 무슨 일로 그리? 걸음아 나 살려라. 아기씨가 급치 않아서 의원 모시러 갑니다. 아이 저리 입고. 글쎄 다리가 이런데 어찌 왕진을 가? 속히 매시고 오게, 업어서라도. 어디를 어떻게 찌르면 되는지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손모습이 아시자겠다고. 아이고, 달구지에라도 싣고 어서. 시각을 다툽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러고 있을세. 낙이 없습니까? 아들이 타고 나갔어. 아이고, 이놈이. 이보게! 아이고 어지러워! 잘 잡으셔요! 여기서 박스피댁이 어디라고! 이봐 천천히! 국벌 걸리면 책임질게야! 아이고 남사선 없긴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고래장 치르는 줄 알겠어! 무쇠 다리 무쇠 팔도 아니고 눈을 날실세. 단단히 원쳤구만. 마님, 진사 나으리 오셨습니다. 댁이 아니고? 아니에요, 아버지. 물설고 낯설면 그럴 수 있어. 마음 편히 해주거라. 뱀술이야. 박서방한텐 그냥 몸에 좋은 약주라고 해. 비위 약하니. 아시겠냐? 예, 꽤 걸립니다요. 의원님 오셨습니다.
귀신이야. 아이고! 도시대야! 신너비로 딸려보낼 만하구만. 도시대야! 도시대야! 어머니 생신상 너무 거하게 차릴 필요 없어요. 양이 크시지도 않으니. 격식은 갖춰야죠. 며느리 손에 받으시는 첫 생신상인데. 며느리 바라보시는 눈길 따스한 거 느껴요? 예. 보통들 아들 바라지만 난 아니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 떠나서 소저 닮은 딸이었으면 해요.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요. 네 남편은 뭐라든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요? 자식 입장에서 참 안 되셨던 분이요. 어째서요? 평생 병을 벗삼아 사셨으니 오죽 힘드셨겠소. 즐겁게 파한 데서 하시던 모습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 결혼해. 누구랑? 기사 뜰 거야 좀 있으면. 나 아는 사람이야? 연예인? 응. 설마 고우민 아니지? 맞아?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고우미가 나보다 난 게 뭔데? 태아 씨. 아직 기침 안 하셨는가? 아유, 깨벗고 쉬느라 고단하신 모양이요. 좋을 때지. 마님이 저리 묻어나실 줄 몰랐구먼. 당신이 워낙 매운 시집살이 사셔서 묻어도 하시지만 시집아 3년은 부지깽이로 산다잖아. 말이 그렇지. 좀 늦었네. 저희 있으니 상만 차리시면 되죠. 못 일어나시나 봐요. 어디 불편하신지 소샘물 그대로 있어요. 별장사 주무신 거 맞죠? 서방님. 서방님. 어디 편찮으셔? 서방님. 왜 이러십니까? 서방님! 서방님!
낫냐 나! 누구 없는가! 어서 울어줘! 네, 아씨. 빨리 울어줘! 네.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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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렸지, 사랑해. 예. 근데... 언니.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까. 언니가? 왜? 얘야.